초등학교 왕이들하고 이제 아주머니 파이프들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오늘은 고추 말뚝 타격봉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명 팡팡이라고도 하죠. 요즘 농촌에는 고추 말뚝 또는 각종 지주대 새우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있는 단양 지역은 마늘 농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중이고요. 노지 수박 정식이 완료된 상태에서 순치기 작업 바로 전입니다. 고추는 정식한 지 대략 3주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주대가 필요한 타이밍이죠. 수수나 콩을 심기 위한 밭갈이와 비료 주기도 한창인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할 타격봉은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측면에서 월등한 제품이죠. 다른 농자재에 비하면 가격이 착한 편입니다. 내구성도 최강이죠. 저는 3년째 사용 중입니다. 모양과 사용법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도구죠. 곧바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뚝 박는 기계입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는 고추말뚝 타격봉 또는 팡팡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은 고추말뚝 타격봉 또는 팡팡이 검색을 하시면 이 장비가 뜹니다. 고추말뚝 아니더라도 이제 어지간한 파이프들은 다 왔습니다. 이렇게. 잘 바뀌죠? 여러분, 영상에서 사용법을 알 수 있었죠? 타격봉을 이용해서 박은 각종 지주대들입니다. 망치나 드릴에 비해서 매우 안전하고 작업 완성도가 높은 도구죠. 주변에 고추말뚝 힘들게 박는 분들에게 소개하시고요. 장비 사용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추말뚝 타격봉을 소개했습니다. 세부 작동법은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초보 농부, 뮤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